탄산수처럼 시원한 엄마들의 봉사동회로 모인 충청 사이다맘 네이버 카페 심윤희 대표가 10일 담쟁이의 국수야기 1일 점장으로 나섰습니다. 순수 선행을 위해 모인 충청 사이다맘 카페 동호인은 5,500여 명에 이릅니다. 심 대표는 상업성에서 벗어나 순수한 엄마들의 봉사동회 인터넷 카페 모임으로 모인 취지에 맞게 주변의 권유로 담쟁이 장애인 보호자업장 생산제품 판매를 돕기 위해 나섰다고 말했습니다. 심 대표는 손수 묻혀온 미나리 나무를 상에 올리고 자신을 보기 위해 좋은 일에 동참한 손님들에게 경품 추첨을 통해 선물을 나눠주는 정성까지 보였습니다. 특히 심 대표의 선행을 응원하기 위해 은사이신 심의보 교수가 함께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담쟁이의 국수 이야기는 5, 6월 별미로 냉모밀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CBMTV 경철수입니다. 아, 좀 맘카페가 상업적인 맘카페가 많잖아요. 사업자도 많이 내고.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거에 대해서 반발해서 만든 카페예요. 네. 순수하게 좋은 일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그래서 엄마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담쟁이 국수가 위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오다 가다 볼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알리자라는 게 첫째 취지가 그렇고, 그리고 장애인들이 이렇게 생산 활동을 하는 거 저도 몰랐어요. 네, 그런 것도 좀 알리려고 겸사겸사 위치도 알리고 장애인들이 이런 생산 활동도 한다. 네, 그 두 가지 취지에서 한번 이렇게 나서 봤습니다.